안녕하세요. 카네라이크 TV의 생활자전거 이야기하는 비대증이라시 비대합니다. 오늘 또 자전거 일기. 여전히 덥습니다. 여전히 더워. 진짜 엄청 더워. 엄청. 와,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30몇 도가 넘었는데, 어우. 여러분들 이런 날 저기 자전거 타다가 더위 먹기 딱 좋죠. 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타셔야 돼. 오버 페이스 걸리면 좆됩니다. 좆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더운 날 자전거 타다가 오후에 극락 왕생의 길로 가셨잖아. 정말 조심하셔야 돼. 여름에는 자기 체력에 맞춰서 틈틈이 수분 보충도 해주시면서 자전거를 타셔야지. 뭐 사람들이 자기 자전거 추월한다고 막 거기 열받아가지고 막 대책 없이 달리면은 오바이트 나옵니다. 오바이트. 이 자전거 타시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구토가 나온다든가 막 토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그늘 같은 데서 물 같은 거 수분 보충 좀 하시고 라이딩을 하셔야 돼. 그리고 탄력 주행 여름엔 특히 더 중요하죠. 조금 서늘한 데 달릴 때는 조금 속력 좀 붙여주시고 땡볕으로 나가면은 조금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래도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타셔야 돼. 특히 멀리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 떨지만 않으면 돼요. 자전거라는 게 여러분들 너무 더우면 자전거를 안 타는 게 맞는데 또 안 타면은 하루가 찌뿌둥해. 그렇잖아요.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그죠? 이런 거 잘 타셔야 돼. 아침 일찍 나오든가 얼음물이라도 얼려가지고 자기 체력을 안배해가면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달리는 코스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그죠? 이 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달리다가 보면, 몸에서 신호가 와. 주인님, 물 좀 보충해 주십시오.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온거나, 쥐가 올라온다. 이건 100% 여러분들,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 쥐가 나면 아예 뭐 달릴 수도 없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좀 그늘 같은 데서 쉬었다 가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뉴스에 나와. 뉴스에 여러분들 물도 충분히 또 너무 많이 마시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자기가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물을 잘 수분 보충해 주면서 달리셔야 돼요. 왜 그럼 또 물을 너무 덥다고 많이 마시면 또 퍼져. 더 힘들어.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별로 막 물을 잘 안 마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는데, 이렇게 더운 날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가만히 있어도시 육수가 줄줄줄 흐르는데 이 더위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우, 수분 좀 보충하실라 그러면 여름에는 맹물도 하나 한 병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온 음료 요거 그래야지 빨리 수분 보충들이 되고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딱 시원하게 이온 음료하고 딱 전해질을 빨리 보충해 줘야지. 그 다음 그냥 맹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평소 때는 그냥 맹물만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확실히 더 갈증이 덜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수분 보충을 틈틈이 해줘라. 저는 여름에는 이제 조금 이런 형식으로 들고 다닙니다. 수분 보충을 이온 음료를 마셔줘야지 조금 오래가 뭐라 그래야지 갈증이 금방 오지 않고 어느 정도 또 배도 살짝 부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탈수가 좀 덜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온 음료 한 병씩 갖고 다니시면서 또 이것만 먹으면 또 입이 끈적끈적거리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맹물도 하나 생수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분을 보충해 줘라. 아, 시원하다. 한강에 막 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 뭐 조석 간만에 찬가 여기도 서해안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이쪽 김포 쪽이라서. 그죠 여러분들. 와, 여기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아직 물이 엄청 들어오네. 와, 원래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네. 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와 여러분들. 이야, 물이라는 게 이게 금방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이야, 신기하네. 이 더운 날 퍼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걸어서 올라 그러면 이게 또 자전거도 짐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쓰러져. 이제 현기증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 여름에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할신성인의 정신으로 의리있게 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지. 제 얘기만 듣고 자전거 타시면 걱정이 없다. 막 저렇게 쉬었다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름에도 너무 저렇게 막 퍼져서 쉬면은 나중에 다시 자전거 올라타고 갈 때 더 힘듭니다. 자기가 여름에는 자기 체력하고 거리하고 딱 비례해가지고 언제 쉬어야 되겠다. 여기를 수분 보충도 이 타이밍에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가면서 타셔야 돼. 잘 페이스 조절해서 타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오늘 또 생활 자전거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더운 날 자전거 잘 타는 방법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여름 더운 여름에도 잘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카뉴라이크TV의 생활자전거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